광탄이 너 어서 와라. 광탄이 어서 오고. 보이나라 또 어서 와라. 상편에도 어서 오고. 어서 와. 저 애들 천천히 오고 있어. 애들은 오늘 여기를 안 와요. 오늘부터 바로 연습 들어가가지고. 아, 이 두통은 방송 못했다 제대로. 아. 전자친구 몇 개부터냐고요? 빨리 먹고 시작합시다. 아, 이틀 동안, 아유, 막 샜네. 그나저나 어제 푸파 했을 때, 그렇게 긴장감 없는 푸파는 처음이었어. 진짜. 아. 야. 제가 천사님을 왜 만나요? 응? 만날 일이 없죠. 우리 어머니 동작 그만도 그냥 와. 콜라빵도 없어라. 왜? 부분 터졌어요? 아이고, 원할머니 보쌈형도 100개 고마워요. 어서와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100개. 한손의 콜라병, 얘 진짜 이틀 동안, 나 있는 대기실 앞에 계속 대기하고 있더라. 저 새끼 충신 인정. 한손의 콜라병은, 충신 인정합니다. 대박이야. 아, 형님, 보이루, 띵호 하면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나 있는 대기실 있죠? 대기실에서 이틀 동안 시집아왔어. 콜라병, 인정. 와우. 채팅 내용입니다. 자, 지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아, 근데 이틀 동안, 나 생방 안 해가지고,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시상식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로. 아. 그 와중에 피켓 사진은 오지게 잘해버리기. 아, 근데 피켓 사진은 진짜 잘하더라. 야, 오늘도 결승에서 장난 없더라. 아, 진짜로. 네? 아이고, 웨이드 GPK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BJ분들도 몇 분 봤어요. 몇 분 봤고 하니까. 짜증이 하지 맙시다. 사비 얘기는 아예 그냥 꺼내지 마. 저거 9점, 시즌 9점 반상이네. 나도 저거를 먹었는데 고맙다. 아, 웨이드 GPK님 다시 한번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수길 대표님께서 술집에서 BJ들 팬한테 거액을 쐈다는 게 아닙니까? 썰 좀. 아, 진짜 쓰셨어요. 예. 네. 밥 빨리 먹고 시작합시다. 뭐라도. 카톤 할 시간 없을 것 같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이 판이 넣어서 와라. 반갑다. 아, 일단은 진짜 빅키스타즈가 진짜 지금도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와, 너무 고맙고 더 잘해야지. 지금 맛있는 반찬 못 먹고 시작할게요. 오늘 대회, 오늘 빅키스타즈 대회요? 콜라병도 고맙고, 좋다 것도 굵게 고맙고, 고마워. 형님, 비 화장실에 명 좀 해주십시오. 아, 들어갔던 거요? 저 바지에 똥, 이제 화장실 들어갔는데 안에 다 잠겨있고, 저 바지에 똥 싸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손님 말해서 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들어갔었어요. 이제 거기가 비어있길래, 이제 진짜 바지에 똥쌀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로.
이제 아무도 안 쓰시고 계시길래 아 진짜로 아 진짜 나아 바지 똥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진짜로 아 또 바지 진짜 똥 질 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너무 나도 모르게 여자 화장실도 모르고 들어갈 뻔했어요. 들어간 건 아니죠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갈 뻔하다가 거기 들어갈 뻔하다가 나와가지고 진짜 맞고 다니다가 아 여러분들 거기 지스타에 사람 진짜 많은데 바지에 똥을 어떻게 싸요? 이슈화를 야 일부러 이슈화를 내가 만들려고 해서 똥으로 이슈를 만들면 되냐? 어 그만 얘기하고 골라병 새끼야 응? 응? 형 똥 새끼야 인마 어? 진짜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화장실에서 15분 동안 계셨습니다. 형 인마 얼마나 인마 진짜 진지하게 그랬다니까. 어? 형 되게 큰 전쟁을 치렀어. 어? 너무 마려워가지고. 어. 아 진짜로. 어. 진짜 좀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 진짜 화장실 거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침 안에 딱 다 차있어가지고 나도 이제 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제 다시 똥색성 없으니까 들어갔죠. 진도 어서 와라. 제가 무슨 DDR을 해요? 에? 야 그리고 형 똥 싼 것까지 얘기해야겠냐? 어? 아니 거기가 입구 쪽에 있으니까 화장실이 아 밖에서 이러고 있는 거요. 똥 싸는데 보야지 고양이네 이러면서 그래도 고맙다 문 발로 안 찬 게 고맙다 진짜 고맙다 해. 어 아 내일 노사님 때 뵐게 아이고 군대 가냐? 어 보야지 어서 오고 힘내요 라고 해줘요 밖에서 보야지 이러고 있고 막 고양이네 하고 있고 막 야씨 형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 승보 겸 키프 주신다면서요 앞에 지비케이 떼어서 안 줘? 아 지금 아이돌 마스터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 뭐라도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2, 3분 내로 머리를 자른 다음에 뭐라도 하겠습니다 미드동원도 방송도 못했고 솔랭 오버워치 할 때는 롤이든 솔랭은 안 할게요 솔랭은 왜? 근데 진짜 내가 오늘 지스타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의 가족분들은 아프리카를 맨날 나를 시청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를 항상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고정 가족분들도 계시지만은 진짜 확실한 거 느낀 게 뭐냐면은 보겸이란 이름이 확실히 좀 많이 좀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게 난 느꼈어 진짜 내가 그게 아니라 그 뭐라 해야 되지? 자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압도적인 그런 느낌?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TV에 고정 시청해 주신 우리 가족분들도 있지만은 진짜 거짓말 쳐서 사진 한 1500장 정도 찍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나 오늘 박보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틀 동안 오늘 하루는 어제 오늘은 박보검이었어요 진짜로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라니까요 아 근데 여성분들도 최근에 되게 많은 것 같아 아 근데 최근에 여성분들도 되게 좀 팬이 많아진 것 같아요 엄청 아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아 진짜 콜라병이 봐서 알잖아 네가
얘가 이틀 동안 나 있는 대기실 앞에 이틀 동안 CG 봐왔거든. CG 탱크 봐왔거든요. 아 근데 죽긴 대박이었어. 아니 자는 진짜였고. 아 여러분들 근데 내 방에서 이제 여자 얘기 좀 그만하고 탑 얘기 좀 그만하자.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겨. 형님 아프리카 야구 점퍼 드립니다. 고맙다. 보이루님 어서와요. 형 밥해 드세요. 백설기 그만 먹고. 밥해 드세요. 백설기 그만 먹고. 백설기가 무슨 말이죠? 아 이게 편의점 밥이 어떻게 보면 좀 떡처럼 보이긴 하네. 저걸 남기네. 아 못 먹겠어. 아 더 먹으면 졸릴 것 같아가지고. 비케이스타즈 문제점을 읽었는데 봐달라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비케이스타즈 결승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고 열심히 더 선수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우리 선수들도. 야 그리고 타비제이 팬들이랑 좀 싸우지 좀 마라. 응? 아니 타비제이 그 팬들이랑 왜 이렇게 싸워? 아 난 진짜 이게 좀 그거야.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응? 야 그만 좀 싸워라. 아 여러분들 뭐 CB 걸면은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나 사이 나쁜 BJ가 한 명도 없어.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